출장 가는 거 맞지? 이루 서울에 있는 거 맞죠? 엄마! 정말 했어? 어머네! 이것들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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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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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이거, 너, 남의 아들은 왜 때려? 내 아들 치면 어디 있다는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친남 빌려준 거야. 야, 친남 빌릴 때가 우리 루어밖에 없대? 제가 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너 시끄러! 너 왜 여기 드나들어서 엄마까지 우습게 만들어? 일단 출장 좀 다녀올게요. 그걸 어떻게 믿어? 선배들 만날 때까지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정말이 그 루어 친남은 이별 선물로 가져가.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오지 마. 내 딸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널 만나면서 이상해졌어. 이러다 진짜 늦겠어. 전철역에서 선배들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다니까. 너 남자의 굶주렸냐? 밀가루 수보를 당하고도 또 만나고 싶어? 너 왜 그래? 임신했어? 엄마! 왜? 내가 엄마인 줄 알아? 결혼 전에 애나 만들게! 선배 만난 데 가. 얼른! 우리 엄마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배들이랑 같이 가는 줄 알았으면 간식거리라도 싸가지고 올걸. 저 어머니 팬이에요. 예? 채널B 출연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 용기에 진짜 놀랐어요. 아유, 밤 12시에 방송돼서 본 사람도 없는데. 언제 저희한테도 학창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럴게요. 그럼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와요. 네. 봤지? 내가 뭐 거짓말하냐? 엄마 딸을 그렇게 못 믿어? 믿어. 빨리 다. 딸을 믿으면 딸이 하는 연애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한련 선생 사과 기다리기 전에 엄마가 먼저 용서해도 되잖아. 엄마가 남한련 선생님보다 더 근사한 사람 아니야. 그치? 누가 박사 아니랄까 봐 꼬치꼬치 따지기는. 빨리 타. 엄마,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잔데 좀 봐주면 안 돼? 남한련 선생님은 나한테 맡겨. 어? 밀가루 또 한 번 더 쓰게? 뭐 어때? 그까짓 거. 어? 뭐 엄마도 아빠랑 그렇게 겁 없이 연애해놓고. 빨리 타. 기다리시잖아. 내 딸이 많이 컸구나. 마르씨 만나는 한 계속 이러실 거죠? 그래. 헤어질게요. 진심이니? 마르씨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든!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다. 네. 약속하는 거다. 네. 유학 준비하자. 여기도 당장 빼고 집으로 돌아와. 응? 확실해요? 약속했어.
넌 네 딸이나 잘 챙겨라. 이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서 왜 버틴 거야? 진짜 헤어지겠대요? 그래. 선생님 앞에 서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너 나랑 사돈 되길 은근 바라니? 날아갈 듯이 좋아하지 않고서 얘가? 물론 좋죠. 좋아요. 1학년 3반 맨 뒷자리에 앉아서 팝송이나 듣던 너랑 내가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 거지. 여보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날 특집 인터뷰는 이사장 딸을 찾아주셔야 할 거라고. 찾았다고요? 아, 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바로 시간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스승의 날 인터뷰 언제 하실래요? 윤미숙 찾았대요. 기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요. 네가 문제 많은 학생이었다는 것도? 당연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넌 나한테 끝없이 도전을 하는구나. 도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썩은 가지인 줄 알았는데 잡초처럼 튼튼하게 잘도 자랐다. 스승의 날 특집 인터뷰 언제로 할까요? 네가 좋은 시간으로 정해. 새 옷 한 벌 장만하고. 그 버섯물은 공복에 꼭 먹고. 네. 아, 그리고 출출한 여기 꿀 한 스푼 타면 돼. 네. 가면은 된장도 가고 찰밥하고 일단 먹어요. 네. 그렇게 대답만 잘하지 말고 꼭 먹어야 돼. 그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요새 이렇게 비틀휘청 그러는 거잖아. 그럴 거면 지내던 방에서 월세 내고 아주 살든가. 이거 잘 먹고 설거지해서 내일 가져올게요. 약속. 귀여운 척은. 언니. 뭐? 저랑 같이 박종희 취직한 레스토랑에 가보실래요? 내가 거길 왜? 안 궁금하세요? 잘하고 있겠지. 박종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여기서 했던 메뉴 두 개 들고 나가서 간신히 체면 유지하는 것 같았고. 왜 또 찾아간 거야? 또 그 애 들쑤셔 놓은 거야? 살짝 충고만 하고 왔어요. 걔 내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애예요. 걔 좀 괴롭히지 마. 나 걔 생각만 하면 딱해. 뭐가 딱해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생각에 실수를 안 해니까. 죽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은 그런 실수해요. 다시 안 하면 되는 거고. 굿 셰프라는 레스토랑이에요. 가서 쉬어요. 한국동 강선생 홈페이지에 있는 글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안 그럼 저희도 박 셰프님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봄 안국동 강선생님의 이름을 딴 식당이 오픈을 준비 중이었고 전 매니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작은 딸 김현숙 씨가 투자금을 날려 무산되었고
제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을까 괜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계속해봐. 그러던 중 선생님의 낡은 노트를 복사해 정리해드리려고 집을 잠깐 비운 사이 도둑으로 몰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박! 박총은 요리 말고 소설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연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양파, 당근, 버섯 벗어야 돼. 계속 거짓말로 둘러만 대고 있는데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 왜요? 누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야단칠게요. 그냥 놔두라니까. 애들 올 시간 됐어요. 가서 수업 준비나 좀 도와줘요. 네. 은 씨가 힘이 드는가 보구나. 샐러드하고 이거 주세요. 겉봐. 튀기지 않고 굽길 잘했지? 마늘가루도 같이 올리니까 좋잖아. 셰프님. 네? 방금 나가신 손님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손님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인상이 안국동 강 선생님 비슷해 보였어요.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정성이 느껴지네요. 아주 맛있게 먹고 힘나서 갑니다. 선생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맛있는 걸 만든다. 그럼 겁날 것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이미 훌륭하니까. 겁먹지 말고 힘내고.
초콜릿까지? 뭐야? 아유, 영수 씨 사인만 받았네. 아유. 뭐야, 제2의 장모란이라도 있는 거야? 뭔데 뒤로 감춰요? 야. 뭔데? 저 봐봐. 아이, 손 놓자, 창피해. 아, 누가 보면 어때? 우리가 불륜이냐? 현재하고 이 대표는 이미 알고 있어. 운동사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힘들게 안 한다고. 이거 받아. 당신 주는 거야. 남자가 꽃을 왜 받아? 우리 김철이 다 늙어서 철들었네. 꽃은 됐고 나 오늘 저녁에 육개장이나 끓여줘요. 청국장님이 끓여놨어. 주는 대로 먹어. 나 이뻐하는 거 아니었어? 이뻐하기는 개뿔 중이야. 어딨어? 웬일로? 아, 두 분이 같이 오세요? 그 앞에서 만났어. 아버지가 꽃도 주셨나 보네? 그러게나 말이다.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왜? 손 씻고 콩나물 씻어야지. 알았어요. 네. 아, 자, 애기들 몇 시에 와? 4시요. 아, 그럼 아직 여유 있다. 나 옷 좀 갈아입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혼사 문제로 어머니랑 얘기하러 온 거다. 올라오시죠. 인터뷰 날짜는 잡았니? 내일 어떠세요? 좋아. 그래도 기본 예의는 갖춰야 도리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 건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넘는 모피 코트를 언니한테서 받으셨으니까. 내 주변에선 그런 건 다 기본으로 맞춰 오던데, 백이랑 코트랑. 아마 요즘 형편 안 좋은 거 아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작은 아버님과 어머님들께 잘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있는 그대로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네, 우리 현정이 현명한 아이라 잘할 거예요. 전 걱정 안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현숙이 담임 선생 남알련 씨. 내가 30년 전에 학교에 찾아왔을 때는 나도 내정신이 아니라서 우리 현숙이한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뭔 소리야?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떠나고 그 절망감에 한 1년 모든 걸 놓고 지냈어요. 그때 난 우리 딸이 목도리를 훔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구나. 그러면서도 난 뭘 어떻게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할 힘이 나질 않았어요. 그때 엄마로서 좀 더 딸을 믿고 지켜주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어휴, 그저 손님이 오셨네. 언니 사돈댁 어른이세요. 고1 때 제 담임이기도 하셨고요. 말년이? 남알련 선생 되십니까?
저희 아버지세요. 30년 만에 찾은. 나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딸 현숙이 중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도 타고 영특한 애였는데 내 딸은 왜 퇴학을 당하게 놔뒀습니까? 전 오늘 김현정 씨 결혼 문제로 온 겁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걸로 내 종아리를 치고 가요. 내가 애비 노릇을 못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애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 아버지 그만해요. 내가 뭐가 어때서. 당신 그만해. 아니면 남한전 선생 당신 맞으시겠소? 따님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숙은 그냥 평범하고 중간보다 살짝 아래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눈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안 되겠구만. 남한여 선생 당신 회차를 받아요. 세상에. 그대로 시댁으로 들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인상도 차갑고 매섭구만. 철원 선생 밑에서 내 딸이. 아니 결혼식 날 어떻게 보려고 회차를 들고 난리야. 아 정말 생각이 있냐 없냐. 아버지 이렇게 올려볼까? 이것도 괜찮고 요새 이렇게 돌리는 거 많이 이거 안 돼. 촌스러워서 안 돼요. 제가 입을 거거든요. 드레스는 내가 골라올 테니까 나만 믿어요. 그리고 시대가 준 예단도 내가 꼴리사키 해줄게. 남한련이 깜짝 놀랄만한 클라스로. 왜 그러시는데요? 홍삼을 무려 두 상자나 선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너무 미치는 장사인데요? 맏딸로서 잘 버텨줘서 고생 많았다고. 내가 저리 선물이야. 괜찮아요. 저 그냥 저거 입을래요. 인생이 하루뿐인 날 좋은 거 입혀주고 싶어요. 누구세요? 막내 이모. 내 안목 촌스럽다고 타박하러 온 거야. 이문도에 왜 선배한테 존댓말 하세요? 현정아, 나 간다. 이모만 믿어, 기집애야. 제대로 찍혔나 모르겠네. 어젯밤에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거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면서 보내는 셀카도 재밌네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보내는 거잖아. 우린 여기서 하루 더 있다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음식과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벌써 3,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준 사람을 불러낼 수도 있고
신청자가 직접 나와서 재연할 수도 있고요. 시청자 투표 50, 제작진 선정 50으로 참가자를 선정하고 또 시식할 수 있는 자문단을 초대하는 거죠. 요리 대결은 신청자 집이나 스튜디오나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서 진행하고요. 당면을 삶을 때부터 살짝 간을 해서 삶으면 간이 배어서 아주 맛있어. 맛볼래? 와. 맛있어? 맛있어. 언니 미안해. 오늘도 반찬은 똑같아. 내일은 다른 거 좀 만들어볼게. 신청자 개인의 삶, 시청자들을 울리는 사연,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승부를 가립니다. 단순히 요리쇼보다는 요리의 옷을 입은 휴먼 다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연하고 요리를 올리면 네티즌 투표랑 자문단이 1차로 걸러서 참가자를 정하는데요. 참가자로 선정이 되면 난 누구랑 붙고 싶다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참 흥미롭네. 재밌겠는데. 나도 하나 올려봐야지. 자자자자자자자 이 얘기들 그만들 하시고. 아 어르신 장가가는 얘기 좀 듣자 이제. 아 네. 간촐하게 할 겁니다. 신혼여행도 현정 씨 일 때문에 그 일 끝나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어르신. 많은 노초각들한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문수 기자의 기사와 칼럼을 엮은 책 곧 나올 겁니다. 김현숙 학생을 위한 글도 들어갔고요. 조만간 출판 기념회도 여신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어머니가 낭독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네가 하면 되지 왜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에 대해 쓴 글이라. 옛날 원고 정리하다가 아주 우연치 않게 발견했습니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예. 아,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이리 왔어요. 나와줘. 어르신 좀. 올라가서 씻으세요. 예? 네. 얼굴에 팩 같은 거라도 좀 붙이고 싶으세요. 예? 아, 그래서 배신하게. 루어, 정말이랑 헤어지고 유학 가기로 했다. 너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된 거예요? 보고 싶어서 왔지? 아니 나 어젯밤 꿈에 나왔었는데. 내가? 나를 찾아왔어. 호떡을 사주고. 아니, 호떡이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둘 다. 갑시다. 호떡 사러. 세월이 흘렀어도 아니라고 할 거야. 상관없어. 난
옛날의 김현숙이 아니니까. 사진 기자는 한 시간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장 딸 윤미숙은요? 미국에 살고 계시대요. 전화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주세요. 지금이요? 네. 일단 오랜만에 인사부터 하고 싶어요. 예, 그러시죠. 여보세요? 윤미숙? 오랜만이다. 나 남한련 선생이야. 기억나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긴 들었다. 그래, 잘 지내지? 네, 선생님. 늦었지만 스승선 축하드려요. 기사 봤어요. 그래, 고맙다. 난 우연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김현숙이 만나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만나게 됐구나. 기자님한테 대충 들었어요. 현숙이도 있어요, 지금? 윤미숙, 나 김현숙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네가 죽었기를 바랬는데. 어린 시절 내 인생을 확 틀어놓고 넌 참 잘도 살고 있구나. 내가 뭘 어쨌다고. 목도리 얘긴 지겹다. 그래, 네가 실토할 거란 생각 안 했어. 그냥 알려주고 싶어. 내가 아직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 선생님. 그래. 잘 지내시고요. 한국 가면 한번 찾아뵐게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윤미숙 씨, 안 끊으셨죠? 네. 잘 지내, 윤미수. 앞으로 살면서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날 떠올려주면 좋겠다. 네 자식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얘 무슨 그런 흉한 소리를 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가슴이 찢어질 때마다 날 떠올려. 내가 흘린 피눈물이 너한테로 간 거니까. 너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엄마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흘린 눈물까지 너한테로 보낸 거야. 내가. 괜찮으십니까? 아니, 오늘 인터뷰는 이런 걸 예상했던 게 아닌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요, 저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보세요? 그래, 장난으로 내가 훔친 거고 너한테 팔았다. 네가 선생님한테 선물할지도 몰랐고 그걸 바꾸러 가실 줄도 몰랐어. 네가 훔친 거 맞지? 내가 훔쳤어. 말했어야지. 내가 퇴학당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니? 이사,
사장 딸이 공부 못한다고 혼나는 것도 무서웠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 김현수, 네 덕분에 나 아주 불행하게 살고 있어. 속이 시원하냐, 이 나쁜 년아? 들으셨죠? 윤미숙이 훔쳤다고 한 거. 들었다. 선생님도 걔가 거짓말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서 몰랐어. 이해는 해볼게요. 초임 교사가 이사장 눈밖에 난 건 두려우셨겠죠. 기자님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 선생님들 좀 진정하시고요.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전 이거 아름다운 서재지간으로 기사를 쓸 겁니다. 아, 부장님께 큰소리쳐서 얻은 지면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마리 씨랑 헤어진다고 얘기했어? 그래놓고 왜 왔냐? 휴대폰 고장났다며. 정마리한테 어울리는 파란색 예쁘지? 반짝반짝. 아니 비싼 걸. 요즘 도장에 사람도 없던데. 마누라처럼 굴지 마. 헤어질 생각으로 온 건데. 이별의 선물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밀가루 뒤집어 쓰는 거 이제 보고 싶지 않아? 도장에서 나 쫓아내던 패기는 다 어디 갔어?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지. 지금은 통제불능 우리 엄마잖아. 아, 밀가루 몇 번 더 맞을 각오로 살지 뭐. 어디 멀리로 우리 따로 가서 살까? 그건 싫어. 영수 힘들게 취직했는데. 아 저기 여기 카메라 쪽을 좀 보시고요. 아 저 어깨 손이라도 좀 얹으시면 좋겠네. 네. 처음부터요? 아 예 괜찮아요. 예. 아 예 편안히 올리시면 돼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자 이제 웃으실게요. 자 스마일. 아 예 좋습니다. 기사를 보고 그때 공청회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퇴학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맞다고요. 교장 선생님. 공청회 때 바로 잡아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름에 쓸 검정고시 잘 보시고 합격하시면 명예 졸업장도 드리겠습니다. 나 퇴학 아니야!
일이에요? 여기서 저희 스텝업 좀 해가려고요. 현숙이한테 점수 따고 싶은 거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잘 왔어요. 안 그래도 할인 행사 중이야. 기사 봤죠? 봤죠. 어머니 뭘 하셔? 악덕 선생으로 소개 안 된 걸 다행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앞으로 착하게 사시라고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어? 갖다 드려. 내가 줬단 얘기 하지 말고. 아,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스텝북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은 다 같이 축하드려야 할 분이 계세요. 베스트 회원 뽑는 날이구나. 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건강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동안 가장 많은 체지방 감량과 근육량을 높이신 회원분을 선정했어요. 그 주인공은 김현숙 씨. 감사합니다. 제 생애 최초의 1등이에요. 축하해요. 꾸준히 운동하더니 대단하다. 에휴, 부럽다. 아유, 탱탱. 자, 이제 운동할까요? 재밌게 오는다.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다. 이제 하나 남았네. 뭐가? 남알련 선생의 진심 어린 사과. 난 이걸로도 충분. 오늘 저녁에 올 거지? 당연히 가야지. 하나, 둘, 셋. 현숙이 이제부터 100년 동안 만사형통! 케이크에 얼굴 찍으면 1000년 동안 만사형통인데. 너부터 해 그럼. 야, 빨리 케이크 나누자. 맛있게 보인다. 김현숙 씨, 날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때 폐인처럼 모든 걸 놓고 있던 때라. 내 딸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그래, 우리 다 같이 망가지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그랬어. 미안해요. 다 내 탓이요. 나도 미안해요, 현숙 씨. 그 체형보다 못한 것만 딱 했고 미안해, 현숙아. 내가 엄마로서 널 더 믿고 응원해줬어야 하는데 어떡해.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1년 동안 현숙이가 아침마다 도시락 싸줬어요. 자기 거랑 내 거랑. 나한테도 김밥 말아다 주고. 가끔 파만 잔뜩 썰어놓은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생각이 나. 현숙이가 맨날 그것만 싸줬거든. 그게 제일 자신 있어서. 또 해줄까? 아, 아니. 결혼 전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못 도와준 일을 현숙 씨가, 아니, 저제가 혼자 힘으로 해냈네요. 우리 현숙이가 달라졌어요. 엄마도 한마디 해야지. 다시 태어난 느낌이야. 나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요리 교실을 살려볼 거야. 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자. 모아서 일로. 안국동 강 선생, 파이팅! 파이팅! 여기 옷이 최고예요. 상품권으로 여기서 한 벌씩들 해입게 하세요. 이런 정도 예단이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현정 씨한테 주는 제 선물이에요. 요리 교실 투자는 그건 말이 되는데 이건 난 받을게. 언니, 저 사업가예요. 다 회수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이걸 회수래? 저 결혼할 때 언니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동안 요리 교실 대박 내셨어요. 식당도 여시고 책도 내시고 양념간장도 출시하시고. 정말 악동 매니저라니까 나이가 안 받아. 나 결혼하면 언니가 부케 받아요. 어머. 철이 오빠랑 예쁘게 다시 결혼하시고 옷 헌도선 사시라고요. 일단 시집이나 가요. 남자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갖고. 저 나가서 10분이면 돼요? 남자만 드는 거? 시간 잴 테니까 그럼 데려와봐. 아니야, 20분 줄 테니까 두 명 데려와봐. 언니, 제 선물 받으심 저 시집 가고요. 안 받으심 평생 언니 집 드나들면서 잔소리 할 거예요. 아이고 참. 시간 재세요. 저 다녀올게요. 가끔 정말 이상해. 다들 휴가 갔는지 남자들이 안 보여요. 근데 본래 그렇게 싱거워요? 네. 소금 좀 뿌려주세요. 진작 얘기하지. 우리 집에 천일염 좋은 거 많은데. 네. 네, 한 번 더.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와, 선배 이렇게 이쁘신 줄은 몰랐네. 이리 와, 사진 찍자. 웃으세요. 하나, 둘. 네, 한 번 더. 하나, 둘. 이모. 어, 마리아, 왜? 아, 그 예물 반지 나보고 챙기래. 아, 저기 안에 테이블에 두 개 다 있어? 응. 저 그럼 떨지 말고 잘하세요. 그래, 오늘 잘 부탁해. 어, 언니! 아, 축하드려요. 언니야. 아. 오셨어요? 아, 그래, 이모 왔다. 아우, 드레스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 민폐하게 기네. 너무 이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은 세상에서 현정 씨가 제일 이쁜 날이야. 제일. 이문학 대표 내가 좋아했던 거 알죠, 언니? 언니를 위해서 내가 기냥 주는 거야. 나이도 너무 많고. 아유, 참. 고마워. 사연 찍자. 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별일 없었죠?
말해, 신. 나도.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타인이 누가 매준 거예요? 내가. 멜 줄 모른다며. 걔네 그랬지 뭐. 좋아하니까. 니들 뭐야? 곧 결혼식 시작하는데. 아, 누나. 아, 오늘 같은 날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너 정말이랑 헤어지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중에 봐요. 이제 거룩한 혼인미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신랑 입장. 매우 긴장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는 세 신랑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 긴장했나 봐. 그렇게 경련 들어갈 것 같아.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준비되셨습니까? 신부, 입장. 이제 두 분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앞에서 새로의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언니 너무 이뻤지? 우리도 결혼식 할까? 아, 싫어. 주책이야. 그럼 웨딩 촬영이라도 하자.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어. 내 과외 선생님이었을 때
자기 참 잘생겼었어. 우리 다시 결혼하자. 이젠 별거 같은 거 하지 말고. 저기 장모란 씨가 안 보이네. 밥은 먹고 가라 그랬는데. 식 끝나기 전까진 분명히 계셨는데. 간절하겠어도 정신없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두진, 아니 이제 사돈 총각이지? 왜 또 온 거야? 급하게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올라와요. 다음 주 요리 대결 신청자로 박은실 총무가 뽑혔는데요. 뽑혔는데? 안국동 강 선생님 둘째 딸과 대결을 펼치고 싶다고 합니다. 야, 박총 뭘 믿고 저래? 진짜 웃긴 애네. 이게 공개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요, 우린.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응하지 않는 이유를 대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응해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 이게 우리의 이유예요. 해볼게요. 야! 방송에 나가는 거야. 난 30년 전부터 매스컴이랑 친했어.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안국동 강 선생의 이름을 걸고 나가겠습니다.